everyone. Welcome to 금송이's Silver English. 안녕하세요. 금송이의 실버 영어입니다. 오늘은 쇼핑 영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프랑스인인 제 친구가 영어권 국가인 인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거기서 200루피짜리 선글라스를 20루피로 깎아서 사왔던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인도에는 아리따운, 락슈미라는 여신이 있는데 부와 행운, 그리고 지혜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돈복을 내려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춤을 춘다고 해요. 근데 외국인 관광객이 손님으로 인도 시장에 가면은 락슈미가 와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손님의 혼을 이렇게 쫙 빼놓으면은 인도 상인이 손님 머리에 맞는 바가지를 씌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번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인도에서 락슈미의 축복 또는 상인의 지혜라고 합니다. 인도의 문화에서 바가지를 씌워도 괜찮고 흥정이 생활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주위 사람들은 얼마를 내고 물건을 사는지 이렇게 30분 정도 지켜보다가 인도 상인이 가격을 세게 부르면은 시장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와서 흥정을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3시간 만에 200루피짜리를 20루피로 깎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서 영어로 물건을 흥정을 할 때 쓰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아이 쇼핑을 하다가도 마음에 드는 물건이 보이면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영어로는 How much is this? 또는 How much is this?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얼마예요? How much is this? 또는 How much is this? 짧게 줄여서 How much? 라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얼마죠?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이 쇼핑은 콩글리시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눈으로 보는 쇼핑은 Window Shopping 이라고 합니다. Window, 창문이고요. Shopping, 쇼핑입니다. 창문 너머로 눈으로만 본다고 해서 Window Shopping, Window Shopping입니다. 이제 How much?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미쳐봤자 본전이니까 깎아달라고 물어봐야겠죠? 깎을 때는 이렇게 건방지게 깎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쌍한 표정을 치면서 깎아주실 수 있나요? Can you give me a discount? 또는 Can you give me a discount?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불쌍하게 Discount please?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Discount? 라고만 얘기해도 알아듣습니다. 그럼 이제 디스카운트를 물어봤는데 아직도 가격을 안 깎아준다. 그러면 비싸다고 얘기를 하겠죠? It's expensive 또는 It's expensive 라고 하시면 됩니다. 짧게 줄이자면 expensive 또는 expensive 라고 하시면 알아듣습니다. Expensive, 비싸다 라는 뜻입니다. 카드 결제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Can I pay by credit card? 또는 Can I pay by credit card? 쉬운 표현으로는 credit card okay? 또는 credit card okay? 라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credit card, 신용카드고요. okay, 괜찮다 라는 뜻입니다. 억양을 올려주면 질문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도 괜찮나요? 할 때는 credit card okay? 라고 하시면 됩니다. 현금은 영어로 cash 라고 합니다. 또는 cash 라고 하셔도 됩니다. 영수증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receipt 또는 receipt 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쇼핑을 할 때 현금과 신용카드를 가지고 딱 세 가지 표현만 알면 어디를 가도 원하는 걸 다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How much? 얼마죠? 또는 How much? 두 번째, Discount? 또는
디스카운트, 할인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교환이나 환불할 거를 대비해서 영수증을 받아놔야겠죠? Receipt 또는 Receipt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금송이의 실버 영어 문 닫을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